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본문리에 있는 진폭포를 찾았습니다. 아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. 뭐냐면 여기 오토 캠핑장, 아, 야영장 그리고 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 들어오면은 이렇게 넓은 곳이 마당이 있습니다. 여기서 좀 나중에 공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이게 스카이워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. 옛날에 없었는데 이거 공사를 해서 좀 더 가까이 근접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. 아, 쭉 이제 스카이워크를 쭉 걸어서 들어가서 하늘에서 제인폭포가 과연 어떻게 생기나 한번 보겠습니다. 제인폭포는 폭포입니다. 근데 여기 제인폭포는 제인이라는 이름이 남자일까요? 여자일까요? 아 드디어 어쨌거나 폭포가 나왔습니다. 물이 많이 말랐네요. 저 숲속에 깊숙이 보이는 저 폭포가 제인폭포입니다. 제인폭포는 이게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. 원래 이 제인이라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. 이 줄타기의 예술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집에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. 그런데 그 아름다운 부인을 보고 이 골수령이 아 탐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줄타기 맹수였던 제인을 죽입니다. 그래서 부인이 이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 이 골수렁의 코를 꽉 물고 그냥 폭포를 뛰어내려서 자결을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여 그 이후로 이 폭포의 이름이 제인폭포로 네, 명명이 되었고 지금 그 제인폭포 바로 앞에 가면은 쭉 마을이 있는데 제인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폭포 위로는 용소가 있고요. 용이 이 하늘로 또 승천했다 하는 그런 좌 뒤쪽이죠. 뒤쪽으로 그렇게 있습니다. 제인폭포 수량이 원래 이게 엄청납니다. 제가 조금 있다가 예, 옛날에 한 4, 5년 정도 전에 제가 봤던 사진 한 장, 두 장 정도는 한 비치를 해볼게요. 제인폭포는 오토캠핑장 협비 이쪽에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뭐 라이언 캠핑장도 있고 카라빈 캠핑하우스 뭐 놀이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. 오토캠핑장 제인폭포 오토캠핑장 그래서 여기에 아, 수많은 사람들 여름에 예, 왔다 가면서 만족을 많이 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 보세요. 제인폭포 옆에 저 보면 주상절리 엄청나죠? 이게 원래 화살이 폭발해서 뭐 식으면서 아,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아마 폭포가 생기면서 수없이 많은 세월과 함께 깎이고 깎이고 빗물에 깎이고 폭포에 깎이고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냈습니다. 여기 제인폭포는 움푹 피었어요. 아주 멋있습니다. 저 밑에 접안시설 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로는 이렇게 스카이뷰, 스카이워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네, 스카이뷰도 지금 보면은 앞에도 있고요. 뒤에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. 물론 저 두 개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을 때는 복잡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주상절리 한번 보세요. 제인폭포의 이 사진이 제가 5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. 물이 엄청나죠? 지금은 가뭄이 있었어. 지금의 사진입니다. 이거는 네, 그때는 물이 많았습니다. 여 아래 밑으로 물이 줄줄줄 내려가요. 그리고 자 원래 밑에는 지금 공사하는 쪽 그쪽에서 위로 강을 거슬러서 스카이뷰가 없을 때 스카이워크가 없을 때는 거슬러 올라와서
구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강에 물이 많으면 제인 폭포를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아주 시설이 좋아졌죠, 요즘은. 정말 절경입니다. 엄청납니다. 자, 이렇게 아름다운 제인 폭포는 얼마나 크냐? 그 길이가 100m입니다. 제인 폭포의 길이가 100m, 넓이가 30m. 그리고 제인 폭포 위에서 아래까지 떨어지는 저 물줄기의 길이가 18m나 됩니다. 엄청나죠? 그리고 이 제인 폭포 하나로 이 주변에 지금 접안 시설 만들고 있는 공사장입니다. 저게 저 물이 많을 때는 저기 못 올라옵니다. 그렇게 해서 저거 쉽게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립니다. 아, 여러분들이 가실 때는 아마 공사가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제인 폭포는 이미 입소문이 나 있죠. 오토 캠핑장, 뭐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또 캠핑장도 있고요. 라이언 캠핑장, 뭐 카라빈이라는데 캐빈하우스 등 놀이터도 있고요. 아주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야영장, 주차장, 그리고 캠핑장, 그곳이 지금 공사 중이죠. 여기 이쪽에 공사 중이고, 지금 저 뒤쪽에 지금 보이는 저곳이 바로 한탄강 댐입니다. 새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또 제인 폭포 가기 전에 있는 곳입니다. 오늘 왔다와 함께 제인 폭포를 멋있게 감상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